피아노로 깔아주시면 제가 이 방송을 좀 이따 해볼까요? 그리고 이 제목이 뭐냐면 알바트로스라는 시고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알바트로스. 흔히 뱃사람들은 장난삼아 거대한 알바트로스를 붙잡는다. 바다 위를 미끄러져가는 배를 항해의 동반자인 양 뒤쫓는 게으른 바다새를. 갑판 위에 내려놓으면 이 창궁의 왕자들 어색하고 창피스러운 몸짓으로 커다란 흰 날개를 노처럼 가량하게도 지혜질 끊는다. 이 날개 달린 항해자가 그 얼마나 어색하고 나약한가. 한때 그토록 멋지던 그가 얼마나 가소롭고 추악한가. 어떤 이는 담뱃대로 부리를 지지고 어떤 이는 절뚝절뚝 날던 불구자 흉내를 낸다. 시인도 폭풍 속을 드나들고 사수를 비웃는 이 구름 위의 왕자 같아라. 야유의 소용돌이 속에 지상에 연결되니 그 거인의 날개가 걸음조차 방해하네. 말씀 나눠서 복수 말씀 오늘 이거 쓰신 분 거기에는 그 약간 내가 나의 그런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날개보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은 이 날개가 걸어다닐 때 그냥 거추적거리는 그런 너무 큰 날개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. 네. 약간 허세, 네. 예술가의 허세 같은 건데 제가 이 댄디를 쓰면서 초라하게 외출을 하다가 갑자기 잔뜩 허세를 스웩이라고 하죠. 네. 그걸 보여주면서 김목인 씨의 스웩이 담긴 거예요. 네. 댄디라는 곡을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는 긴 한숨처럼 집을 나서며 이건 어느 소설에서 본 것 같군. 우산이라도 하나 짚어야 하나 아련한 빛의 미소를 지으며 한소의 외투를 입고 알바킨 안경을 쓴 채 나의 가요
향수처럼 집을 나서며 이건 어느 소설에서 본 것 같고